토요일 7시입니다. 간만에 일찍 나왔는데 야, 아무것도 없구나. 여기는 영창입니다. 영창 슉슉슉슉. 하늘은 맑다. 두 시간 녹고 겨우 한 콜 잡았네. 여의도구요. 저기 맞은편에 보이는 노량진까지 가서 두 번째 콜 잡아보았습니다. 감아버려. 육산 빌딩. 안녕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예. 가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10시구요. 영등포 구청에서 삼출 감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근데 여긴 어디요? 삼출반이고요. 여가 어딘지 모르겠고 달이 가려졌네. 여는 판교역인디 토요일날 와가지고 답이 없어 보입니다. 판교에서 3300번 타고 범계 가는 길에 여기 중간에 내려서 걸어가는 도중에 코를 잡았습니다. 여기 전에도 왔었던데 거기서 또 잡네. 입구인데요, 정문요. 아, 905동이요? 그래. 섹스. 괜찮으신가요? 네. 어, 서야 되지 않나요? 됐어요. 육출관? 여기는 어디냐? 분당구 서현동입니다. 바람이 분당. 여기는 서현역이니 순회역에서 학동사거리 가자는 택트를 발견했습니다. 요요 카카오 바이크 타고 가겠습니다. 요씨 카카오 바이크 이거 존나 좋더라 이거. 오 씨발 왜 이렇게 무거워? 족 같은 거 존나 무겁네. 카카오 바이크 이거 존나 좋아 이거. 와 씨발. 아 형이 간다 씨발. 카카오가 이럴 때는 또 좋다고. 대한민국을 씹어먹고 있는 이 카카오. 아무튼 이 카카오 바이크라는 게 상당히 유용합니다, 이거. 따릉이보다 빠르고. 근데 서울에도 카카오 바이크가 있나? 저번에. 스피드 광이라서! 오케이. 강서구 대표 꽃꽂이 라현준입니다. 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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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 첫차 타고 집에 왔습니다. 5시 반이고요. 떨어진 막콜에서 막콜
착지해서 연계가 되었더라면 더 탔을 수도 있었을 텐데 이미 집에 와버렸습니다. 내가 존 커너가 될 상인가? 안녕하세요. 진저부 맞으시죠? 네. 네. 예. 오우, 앞이 안 보여. 안녕하세요. 강서구 대표 꽃꽂이 라현준입니다. 9월 3일 일요일이고요. 여기는 진접구입니다. 일출 완이고요. 9시 40분인데 콜이 아예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얼마 전에 왔을 때 저기 조마루 감자탕에서 한 숟갈 했는데 그 얼마 사이에 망했나 봅니다. 신형 소나타를 보러 가는. 아, 가보겠습니다. 11시고요. 여기는 광주시 경안동이라는 곳입니다. 처음 와보았고요. 아, 운 좋게 하차하자마자 카카오 제휴콜로 오프홉 들어가는 세 번째 콜 잡았습니다. 그럼 가보겠습니다. 세차장이요? 예. 아, 예. 예, 알겠습니다. 네. 하차하자마자 바로 용인 죽전동 들어갑니다. 그럼 사출뿅. 오리역 맛집거리. 당연히 오리 고기가 맛있으려나. 여기서 성남 가는 다섯 번째 콜 잡고 올라가 보겠습니다. 대한독립 만세. 비, 나랑 웬수 졌어? 뭐 이렇게 비가 많이 와. 모란에서 1시에 막콜 타고 내리고 지금 새벽 4시인데 비가 또 옵니다. 와. 어휴, 진짜 기분 난다. 뭐, 나의, 아이씨. 아니, 엠버스를 타고 가고 있었단 말입니다. 예? 세 번 갈아타면서. 강서구청의 하이웨이 주유소에 있는 왕동가스를 먹으려고 했는데, 왜 하필 오늘 쉬는 날이냐고. 하, 열받아서 말도 안 나. 왜 돈가스 집은 문은 닫고 비는 내리는 거냐고요. 개씨, 열받네. 아, 그래도 다행인 건 집이 바로 앞이라서 다행입니다. 저번처럼 그렇게 쫄딱 맞지를 않아도 되는데 이미 다 젖었음. 강서구 대표 꽃꽂이 라현준입니다. 오늘은 9월 4일 월요일이고요. 8시입니다. 날씨가 겁나 꿉꿉합니다, 형님들. 그럼 첫 차를 볼 각오로 콜 대기해 보겠습니다. 10시고요. 일출 완료하고 바로 의정부 역으로 오는 개후라이 삥콜 하나 타고 완료 후에 지금 세 번째 콜 잡았습니다. 검단 들어갑니다. 검단. 점프 시켜서 잡았습니다. 어디 개후라이 가격으로 집을 가려고 그래? 건방지게.
가보겠습니다. 와, 차 진짜 예쁘다. 와, 갤러퍼를 이렇게 관리를 하셨어. 우와, 죽인다. 와, 와, 죽인다. 갤러퍼. 와, 지방엔 나무롭네. 와. 인천 서구 당하동에서 방황하고 있었는데 뜬금 개 후라이 똥콜 하나 떴습니다. 후딱 갔다 오겠습니다. 그렇죠. 검단 사거리로 갑니다. 아니, 의정부까지 들어가 가지고 여기 검단 사거리에 있는 게 말이 되냐고요. 에이씨, 검단 사거리 역까지 걸어가야 되겠습니다. 1.6km인가? 주옥 같다, 주옥 같어. 정말. 살고 싶은 도시 함께 만드는 인천 같은 소리 하고 있네. 탈출하고 싶은 도시 인천입니다. 뿅. 아, 힘들게 검단 사거리까지 다시 왔습니다. 한시고요. 호출버스 대기 중입니다. 호출버스 대기 중입니다. 나도 사줘요.